안녕하세요, 호우카우입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중모니터 세팅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중모니터는 듀얼 트리플 4, 5 모니터가 있습니다. 첫번째, 트리플 모니터. 보통 레이싱이나 비행게임에서 주로 트리플을 사용합니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조합이고 많이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엔비디아 서라운드 설정을 사용해서 굉장히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이싱 게임에서, 비행게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되시면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 모니터는 동일 주사율, 동일 회사, 동일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다를 경우 색감의 차이와 주사율이 제일 낮은 모니터로 설정이 됩니다. 또 주사율이 동일하더라도 회사나 제품이 다르면 원인은 모르겠지만 낮은 주사율로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제품으로 함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리플은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 사양의 2배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모니터를 좋은 걸 써도 사양이 안 되면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HD, QHD, 4K를 구성할 때에도 꼭 사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본 옵션을 낮추고 트리플을 구성하겠다면 모를까, 기본 사양의 컴퓨터로 트리플 구성은 매우 비추천합니다. 매번 게임할 때마다 세팅을 해야 하고 전기세가 배 이상으로 나가고 PC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사무용으로 많이 쓰지만 게임용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듀얼로 게임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행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인 모니터는 인게임 영상, 서브 모니터는 패널용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단순 게임은 서브 모니터를 대시보드 역할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끔 듀얼 모니터로 인게임을 영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운데 모니터의 베젤로 인해서 시야를 방해하므로 비추천드립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별로입니다. 3번, 4 또는 5 모니터. 좀 더 리얼한 게임 세팅을 위해서 5개까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매번 세팅의 불편함과 전기 낭비 등을 느끼면서 트리플 이상의 모니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5 모니터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래픽카드의 지원 모니터 수에 따라 세팅하고, 추가 모니터는 USB, HDMI 컨버터나 CPU 내장 그래픽카드를 단자를 사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개수의 모니터는 비행 시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세팅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중 모니터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